후보 보수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민 정치를 실현하는 개혁 대통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양당이 추진하는 통합개혁 신당은 당내 어떤 의사결정보다 당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특권주의를 실현한다. 통수협 산하의 정각 정책과 당원당규 제정을 위한 기초소위를 양당 각 3인으로 구성한다. 통합개혁신당의 당명은 1월 중 국민참여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양당 전당대회에서 통합개혁신당 추진 안건이 의결되는 즉시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적정한 시기에 통주협을 통합개혁신당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이상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제대로 견제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를 견제할 건강하고 합리적인 대한야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잘못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면서 시간을 또 지나치게 거기 몰입하고 있는 이 한국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